2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자, 12월 21일 금요일 마감 시험 그리고 셀트리온 삼행제와 바이오주는 닥터K가 책임진다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전일 미국이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 대두하는 바람에 미국이 낙폭 좀 있었습니다. 다우존스 마이너스 1.99% 추가 하락했고요. 나스닥 마이너스 1.63% 하락, 그리고 반도체 마이너스 0.86, 그리고 독일은 마이너스 1.44% 하락했는데요. 자, 닥터K가 어저께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 크게 밑으로 빼고 싶은 생각 별로 없을 거다. 분명히 없어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중국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0.79% 장 마감한 것 같은데, 그죠? 자, 니케이도 마이너스 1.11% 하락. 자, 우리나라는 그래도 지켜냈습니다. 그죠? 횡보는 계속 쭉 했습니다만, 마지막 이거 뭡니까? 그죠? 0.07% 코스피 상승 마감, 그리고 코스닥은 플러스 0.82% 상승했습니다. 자, 시장 오늘 상당히 흔들림 심한 그런 하루였고, 최근에 기조와 크게 어긋나는 바 없었습니다. 기관이 밑으로 하방 경직 유지하기 위해서 밑에 하단 지지하기 위해서 기관이 매수세 들어온다는 게 요새 최근에 장의 특징이라 그랬고, 오늘도 기관이 거래소에서 4,960억 매수 들어왔고요. 코스닥도 746억. 코스닥은 외국인도 596억 매수 들어왔고요. 외국인 거래소는 최근에 매도세 조금씩 나오고 있죠. 계속 마이너스 2,226억 매도 나왔습니다. 선물은 장 중에 플러스권 유지하다가 막판에 확 던져버렸습니다. 그죠? 오늘은 선물을 개인이 지속적으로 매수해주는 그런 하루였네요. 닥터K 최근에 장 중에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마감 시향 같이 하면서 저도 같이 챙겨보는 그런 시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최근에 특징이 기관이 현물 매수해주고, 그 다음에 선물은 외국인이 매수해준다. 그죠? 오늘도 매수 기조 이어나가다 막판에 확 던진 거 좀 전에 보셨죠? 자, 이것이 특징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밑으로 크게 안 처지게 지금 방어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쓴 웃음만 나옵니다, 현재. 왜 그런가? 좀 억지스럽게 붙들고 있다는 게 좀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지금 왜 억지스럽게 버티고 있냐?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제 장마치기에 28일 날 폐장하는 걸 알고 있는데요. 며칠 남았습니까? 24, 26, 27, 28. 4일 남았어요. 4일 남았는데 크게 1년 농사를, 그죠? 오늘 그러니까 4일 안에 크게 밑으로 처지게 만들면서 마치고 싶지 않다, 이런 의지가 좀 보이거든요. 그것은 기관이 현물 매수세, 외국인 선물 매수세 들어온 걸 보고 이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틀리지 않고 있어요. 밑으로 미국이 그렇게 하락폭이 있는데도 안 빠져요. 그죠? 그런 상황이다 말씀드리겠고, 자, 다우 선물 지금 마이너스 0.08% 하락 중이고요. 나스닥 선물도 마이너스 0.38% 하락 중입니다. 골드는 계속 상방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일은 밑으로 처지고 있는데, 그죠? 앞으로 향방 어떻게 되는지 관심있게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미국의 선물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다.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시장은 밑으로 크게 처지지 않고 버텨내고 있다. 그것이 특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신 분들 반갑고요. 채팅방에서 대화 나누는 거 보니까 수익
잘 내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참 뿌듯합니다. 그죠? 자, 오늘의 업종들을 잠깐 살펴보면, 자, 등락이 상당히 심했어요. IT 전기전자의 SDI 뭐 괜찮아 보인다 했는데, 그죠? 좀 더 지켜보겠다 했는데 오늘 대박 날랐어요. 그죠? 괜찮은 관심 있는 종목, 전기전자에서는 SDI 관심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여기 돌파하는 시점에서 뭐 그죠? 분봉해서 따라갈 수도 있었겠죠. 지나가서 이제 뭐 해설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실시간으로 시그널을 드리지 못했으니까 지나간 이야기밖에 될 수 없어요. 그것까지 인정합니다. 그러나 모든 이평선 다 돌려내고 20일도 돌파, 20일도 이제 지지 밑에서 이제 돌파 시도 나왔고, 돌파 앤드 지지하고 위에 있는 240일도 돌파한다면 따라갈 수 있는 모양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못 따라갔다면 눌림목 주는 21만 5천원 정도 눌려주면 그때는 이제 한번 접근 접근 준비해도 문제가 크게 없다. 물론 여기 위에 22만 6천원과 22만 7천원권의 저항이 보입니다만, 오늘도 외국계 매수세 유입된 것 같고, 3일 연속 지금 기관 외국인의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 종목 SDI 괜찮아 보이고, 자동차 뭐 여전히 양호한 편이고, 그죠? 자, 빠르게 돌려볼게요. 현대모비스는 오늘 살 수 있는 모양까지 나왔습니다. 자, 조선주가 그동안에 상승 잘 하고 있다가 지금 두드려 맞고 있어요. 그러나 240일의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까지 나왔습니다. 야, 여기는 현대미포는 20일의 지지하는 모습. 자, 삼성중공업은 접근 가능한 권역이다 하고 여기 딱 올려놨죠. 그죠? 조선주, 아니 뭐야, 건설주가 좀 하락폭 좀 있었다. 그죠? 삼성 엔지니어링도 뭐 리바운드 한번 노려볼 수는 있겠으나 좀 부담스러운 자리긴 맞아요. 너무 스트레이트로 밀렸기 때문에. 자, SK텔레콤 뭐 아직 보유하고 계신 분들 플러스권으로 전환은 못했습니다만, 한 번만 더 치고 간다면 이제 플러스권 전환도 가능한 그런 모습이죠. 통신주 아직까지 SK텔레콤이 조금 밑으로 쳐져서 그렇지 아직까지 통신주가 완전 끝난 것 같진 않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철강주는 별로고요. 고려엔이 위에서 좀 많이 쳐졌다, 그죠? OCI도 아직까지는 양호한 모습이고, 한화케미칼 어느 정도는 접근 가능한 모습이었고, 자, LG화학이 대본의 전고점인 것까지 강한 반등세 시연한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2차전지 배터리 쪽이 상당히 강세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이제 반등 시도하고 있는 중이고, SOE는 아직 별로고, 자, 금리 인상에 따른 은행주들이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증권주는 별 관심 없습니다 아직. TV 손해본 보고 많이 웃었어요. 그쵸? 이 박스권은 맞긴 맞아요. 닥터K가 오늘 잠깐 시장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LG화학도 그렇고, 자, 손절 라인이 나와서 손절들은 짧게 합니다만, 결국 좀 며칠이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빠른 회복을 보인다는 게 우리 경희하고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눈 건데, TV손해보험과 LG화학을 보면서 그런 생각 좀 했어요. SK텔레콤도 그렇고요. 그죠? 결국은 뭐 밑으로 확 쳐지면서 대박 박살나는 종목들이 아니라 손절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반등도 빠른 시간 안에 잘 나오는 종목들이 많았다.
그렇게 크게 종목을 선정하는 게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 그렇게 일단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수익이 더잘 나서 수익 마감이 좀 됐었으면 좋았는데 좀 아쉬움은 있어요. 자, 네이버는 우리 레이첼이 매수 어저께 들어갔다가 손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깨지면 어쩔 수 없죠. 손절해야죠. 카카오 반등 나와도 15,000 못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 위로 빨리 회복을 해야만 좋은 모습인데 어떻게 될지 60일에 저항을 이제 얼마나 강하게 뛰어넘을지가 이제 중요한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NC소프트는 여기 딱 오면 살수 있는 모양이 됐습니다. 여기 돌파하는 여기 정도는 뭐 매수 가능했겠죠. 딱 노리고 있는 구간 아닙니까? 그죠? 그죠? 여기 딱 노린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율적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지지장 제시한 대로 어느 정도 매매를 했다면 어려운 장임에도 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몇 종목 보입니다 지금. 넷마블은 여기 저항권 돌파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겠고 별 관심 없어요. LG생활건강 밑으로 처집니다. 아모레퍼스픽이 자, 부침은 좀 있어도 아직까지도 밑으로 크게 처지지 않고 있어요. 신세계는 별론 것 같고요. 호텔신라도 별론 것 같아요. 자, 이마트도 별로. 자, 한전이 이제 고점 부위에서 좀 밀리고 있습니다. 자, KTNG 돌파 위에 좀 지저분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농심. 오뚜기 그만그만 하고요. 오리온도 뭐 그만그만 합니다. 자, 한미약품 7% 이상 급락 나오다가 그래도 빠른 반등 시도 나오고 있네요.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반등 강하게 나오는지 여부 잘 체크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뭐 YG 엔터테인먼트 괜찮아 보인다 했는데 추가 상승 나오고 있고. GS 리테일 그냥 크게는 안 가도 그냥 꾸준하게 가고 있습니다. 관심권에 있는 종목들 중에 네이버하고 현대건설이 조금 크게 처지고 건설주가 좀 처지고 조선주는 며칠 조금 하락했던 거 약간 땡겨 올리는 현대미포가 좀 강한 반등세 나왔고 그죠? 현대중공업이 조금 고점 부위에서 조금 매물 맞는 모습입니다. 기관의 매물을 좀 맡고 있어요. 자, 오늘은 2차전지 배터리 쪽이 상당히 강세. 남북 경협도 현대건설 제외하고는 뭐 비교적 강세. 그리고 엔터테인먼트도 JYP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 SM 다 반등세인데 YG 엔터테인먼트가 관심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뭐 코스닥이 올랐기 때문에 시총 상위는 다 벌겄네요. 그렇죠? 자, 셀트리온 삼형제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죠. 오늘 원시안님은 아무래 비중 좀더 실었다. 자, 5일선을 크게 훼손하기 전까지는 홀딩 가능하나 일단 조금 잘 지켜보셔야 돼요. 자, 셀트리온 여기 23만원 저항권 그대로 저항받는 모습입니다. 뭐 예측이 크게 안 틀리죠. 여기서 밀리는 게 당연한 모습입니다. 자, 이후 주가 셀트리온은 여기 21권인 23만원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밑으로 조정, 5일선 지금 터치하고 있는데, 5일선 밑으로 확 쳐지면 주가는 좀더 지지부진할 테고, 위로 강하게 돌파 시도가 나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121선인 85,000원권. 여기 쉽사리 못 넘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3일, 여기를 따지면, 아래꼬리까지 따지면 4일 정도 이상 스트레이트로 올랐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조정받는 것은 당연한 모습이고, 조정은 살짝 받아야 되기 때문에 79,000원 정도 안 깨는 모습으로 스무스하게 조정 받아야 된다. 그렇게 볼수 있고
만약이라도 강하게 위로 돌파 시도 넣는다면 더 좋은 것이겠죠. 자,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로 121 장, 7만 1000원권대 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강한 돌파 시도 나와야 되고 조정 받을 때 밑으로 60일, 20일 안 깨야 된다. 6만 5천원권 안 깨야 된다. 그렇게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한미약품 아까 한미약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쳐졌는데 아래 윗골이 자꾸 보이면서 팽팽한 매수 매도의 힘 겨루기가 좀 보이는데 밑으로 추가적으로 안 쳐지고 올라오는 모습은 그나마 다행인 모습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종근당 전일 아래골 달 때는 관심권에서 접근도 간단하게는 할수 있는 모양이죠. 자, 유한양행 아직까지 여기 정권 잘 쉽사리 못 넘어가는 것 같고요.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상당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관심 없어요. 위에서 만약에 참또 사서 물렸다면 5만원 아닙니까? 지금 5만원 지금 며칠 만에 10, 2, 3% 또 빠진 거거든요. 자, 지지와 장을 잘 반드시 캐치해내시고 저항권에서 사면 물립니다. 여기 이평선 몇개 있습니까? 사서 있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까? 그죠? 산 사람 있으니까 판 사람도 있고 매매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물려버리는 겁니다. 자, 신라젠. 여기 상단 위에서 한 8만원권 정도에서 주가가 계속 움직임이 나와야 좋은데 밑으로 확 쳐져버렸기 때문에 주가 모습도 지지부진해지고 있습니다. 8만원 이상으로 빨리 강한 반등 시도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밑으로 쳐져버리면 7만 3천원 밑으로 쳐져버리면 6만 4천원권까지도 밀릴 수 있는 이제 모양이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자, HLB도 여기 저항권 쉽사리 못 넘어가는 모습이고요. 바이로매드 괜찮아 보이는데 날라가네요. 위로. 그죠? 날라갑니다. 바이로매드 여기 있죠? 메디톡스도 여기 탄탄하게 받쳐놓고 55만원권대 탄탄하게 받쳐놓고 지금 강한 반등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저항대를 한 번에 그냥 말아올리는 장대 양봉이기 때문에 주가 흐름 괜찮아 보이고요. 자, 위로 이제 63만 6천원권까지 추가 상승 가능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좋아 보이는 모습이에요. 메디포스트 지지부진하고요. 제넥신도 반등 시도 나오고 있으나 깨진 저점은 돌파 시도 나오고 있는데 위에 20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코오롱 티슈진도 여기 저항권 지금 다수 포진하고 있으니까 한번 대본 뛰어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판단 들고요. 코오롱 생명과학도 여기 60일과 120일 지진하고 있으나 밑으로 쳐져버린다면 주가 모양 상당히 또 훼손될 수 있다. 여기는 반드시 지지해야 된다. 74,000원권 지지 반드시 해야 된다. 반등은 강하게, 지지는 탄탄하게, 그죠? 조정은 스무스하게 그렇게 해줘야 될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자, 지나간 거 가지고 분석 방송하니까 좀 재미없네요, 솔직히. 그죠? 살아있는 움직이는 종목들을 아침에 방송하면서 매수 매도 시그널도 제시하고 하면 그것이 좀더 살아 있음을 느끼는데 지나간 거뭐 어디 지지하고 어디 저항이다 이야기만 반복하니까 재미없습니다. 버스캠텍 스트레이트 밀리다가 강한 반등세 났어요. 치유가 이거 좋아하는 건데 오늘 뭐 바빠가지고 접근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침에 여기 딱 들어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죠? 분봉 매매를 잘 수행해낼 줄 안다면 여러 가지 지지 저항권에서 매매를 다양하게 짧게 짧게라도 할수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잘 참고해 보시고요. 포스캠텍은 관심권에 좀 둘까요? 강하게 올랐고 눌려주고 왔다 갔다 약간 관심권에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는 올려놓습니다. 자, 그래서
베이시스가 왜 이렇게 이게 그죠? 확대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제가 한번 좀 더 깊게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나간 차트 가지고 한번 저번 월물 초에는 항상 이랬는지 이렇지 않아요. 제가 방송을 지금 하루 이틀 한 게 아니거든요. 맨날 체크하는 게 베이시스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고 이거 지금 프로그램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연속적으로 지금 계속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2500억 아닙니까 이것도. 그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베이시스를 벌려놓고 현물을 자꾸 매수를 유도를 하는 것인지 그것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만 저 상황이 너무나 좀 현재까지 아직까지 이상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장인실님이 3만원으로 슈퍼챗 닥터케에게 또 후원해 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자, 병원에 계신 걸로 아는데 빨리빨리 개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쓴 웃음 나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대로 가다가 연말까지 그냥 좋게 넘어가는 건 좋다 이겁니다. 내년에 갑자기 초반에 억지로 땡겨놓고 억지로 윈도 드레싱 때문에 연말 아닙니까 그죠? 분기 말에다가 연말 윈도 드레싱입니다. 12월 말이니까 1년에 윈도 드레싱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드니까 만약에 연말 지나고 연초에 밑으로 확 깼다 이러면 진작 공포스러울 정도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지금 모습 한번 보십시오. 그죠? 이거하고 비교했을 때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잘 안 돼요. 물론 길게 놓아 보면 미국은 그죠? 상승하던 추세에서 이제 훼손되는 초입이다 쳐도 그죠? 유럽도 밑으로 막 저점이 막 깨지고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막 버티내는 게 좋다고 웃을 일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죠? 와, 조금 불안해요. 그래서 왜 불안한 느낌은 틀리지 않는가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좀 불안해요. 제 예감이 좀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제 예감이 틀렸으면 좋겠어요. 불안합니다. 자, 제가 궁금해하는 거 두 가지 있는데 지금 바로 여기서 한번 살펴보죠. 그냥 넘어가면 뭐 되기도 되지만 또 시간 내고 뭐 다시 하는 것보다 자, 두 개 궁금합니다. 뭐가 궁금하냐? 백워데이션이 지금 심화되어 있거든요. 백워데이션 뭐라? 베이시스가 지금 백워데이션입니다. 선물 빼기 코스피 200 했을 때 선물이 지금 261.6 이렇게 밖에 안 돼요. 마이너스란 거 아닙니까? 그죠? 코스피 200이 더 높다는 거거든요. 그거 한번 분석해 봅시다. 같이.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선물이 지금 261.65 아닙니까? 그죠? 코스피 200이 265.06 이거든요. 그래서 빼고 대신 마이너스 3.41이에요. 베이시스가. 이거를, 월이 아니죠. 1로 해서 이게, 연결 선물이면 연결 선물. 앞전 상황도 볼 수 있거든요. 연결 선물. 이렇게 뭐 같이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9월 두 번째 목요일이, 선물 만기일이었거든요. 9월 13일입니다. 9월 13일에 선물 가격과, 그 다음에 코스피 200의 가격을 볼게요. 그때도 월물 초가 이렇게, 백워데이션이, 막 마이너스 3.4 이랬으면 월물 초라서 그렇다고 그냥 인정할게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분명히 보기에는 지금 12월 13일이 만기일이었어요. 자, 9월 13일이 만기일이었으니까 9월 14일날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그냥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
궁금한 거 있으면 절대 넘어가면 안 돼. 하나라도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발전해요. 자, 그러면 9월 14일 갈게요. 9월 14일 그냥 종가 할게요. 귀찮으니까 298.05입니다. 298.05. 자, 계산기 꺼내 놓으세요. 자, 그럼 코스피 200 이제 보면 돼요. 자, 언제? 뭐 여기입니다. 여기 대충 아까 계산했죠? 이상해요. 찾아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이날입니다. 이날. 이날. 뭐, 뭐야, 희한하네. 어쨌든 알아보겠죠. 이거 왜 이래요, 이거. 298입니다. 그리고 코스피 200. 자, 9월 14일. 종가 아까 계산했어요. 종가가 297.29. 297.29. 그럼 얼마입니까? 얼마 안 되잖아. 지금 보시죠. 298.05에서 빼기 297.29 하면 0.76이에요. 0.76.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기, 자, 또 희한한 거 한번 더 해볼게요. 잠깐만. 14일 어디지? 여기, 그죠? 이렇게 계산하면 298.05고 297.29니까 베이시스가 0.76입니다. 어떻게? 여기가 0.76이라고요. 제가 지금 뭐 방송을 몇 개월 했는데 맨날 아침마다 이거 챙기지 않습니까? 베이시스 0. 얼마? 그 다음에 프로그램 매수, 프로그램 매도 맨날 보지 않습니까? 이게 이상해. 왜 계속 마이너스 3.4 이런 식으로 백워데이션이 심화되어 있는지 이게 지금 이상하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계속 제가 탁트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베이시스가 1잘안 넘어가요. 그리고 뭐 베이시스 마이너스 백워데이션 돼도 이렇게 마이너스 3.4 이런 거잘못 봤다니까요. 그래서 좀 신기해요. 이 상황이 지금 억지로 뭔가를 지수를 밑으로 안 빠지게 만들어 놔놓고, 자, 지금 싼 것을 팔고 비싼 걸 싸게 만들어야 되는데, 선물을 계속 밑으로 싸게 만들어 놔놓고, 원래 프로그램 매도가 들어와야 되는데, 프로그램 매수가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상해요. 뭔가 이상합니다. 그 이상한 거는 외국인 선물 매수세하고도 저는 좀 연관이 있다고 좀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더 연구해 보십시오. 저도 한번더 연구해 볼게요. 이상한 건 확인됐죠? 앞전에 월물초에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주가 뭐 크게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베이시스 큰 변동 없다고요. 같이 변동 별로 없었거든요. 이상한 점 있다.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이제 확인했습니다. 자, 환율은 밑으로 좀 처지고 있고 다행입니다. 자, 폰으로 보면서 잘안 되면요. 그 우측 상단에 있는 화질 조정한 것입니다.
한720 정도로 조절하십시오. 밑으로 낮추십시오. 그러면 좀 나을 겁니다. 1060 이런 식으로 너무 세, 가장 화질, 그거 높게 해놓으면 좀 버벅거릴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시장, 하방 경직성 계속 유지하면서 밑으로 안 처지는 모습은 양호하다 할 수 있으나 내년 돼서도 지속적으로 상승 시도 나오고 이것이 일시적인 윈도 드레싱이 아니기를 바란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오늘 뭐 불금인데 모임들 아마 많으실 거라고 예상됩니다. 연말에 잦은 회식 등으로 건강 해칠 수 있으니까 건강 조심하시고요. 자, 최근에 닥터K 방송 조금 쉬어가고 있습니다. 쉬어가고 있고 채팅방에도 시그널 제시 쉬어가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저도 다른 본업에 좀 더 충실하고요. 그리고 지금 시그널 제시 해봐야 그죠? 변동성 극심하고 수익 날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좀 현금 100% 내지는 아주 소액으로 공식적으로 현금 100% 계속 유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개별적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추세 좋은 종목들이 타이밍 놓을 때는 짧게 방망이 짧게 잡고 매매하는 것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 보인다. 공부하시고 배운 만큼 아는 만큼만 실천해도 시장에서 성공 내지는 좋은 결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 저는 믿고 있거든요. 지지에서 사고 저항에서 팔고 수익은 잘 챙겨내고 손절은 미련 없이 그리고 시장 판단과 수급이 우선이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안 누르신 분 계시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무료 최강 방송이라고 닥터K 자부심 갖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주위 지인들에게 추천 좀 하시고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시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오늘 슈퍼챗 장인실님 3만원 감사드립니다.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로 슈퍼챗 해주시면 닥터K에게 힘이 또 되겠죠. 광고 여러분들 또 좀 최근에 제가 부탁 말씀 드려서 그런지 한 4천원권 대로 올라왔습니다. 광고 넣을 때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되니까 열중 쉬다가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하는 시간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전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내 네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